자, 논란의 주식방송 주식은 지금 노빠크 주식방송을 표방하는 저희 주식은 지금 예, 제작비 관계로 원래는 보통 뭐 미녀 캐스터 또 뛰어난 전문가 모셔야 되는데 좀 제작비가 없죠? 있는 사람 오라고 한 거 아닌가? 도박하죠. 네네네. 제작비 한계 내에서 적당히 열화된 버전으로 해설자도 약간 열화되어 있고요. 오랜만에 또 자료 준비도 해보고 금융시장 얘기하려고 하니까 또 이렇게 약간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옷도 딱 차려입고 네. 제가 다 전투복 입고 딱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주식이 왜 그 모양인지 아니면은 우리나라 코스피 좀 네. 좋지 않습니까? 날카로운 문서 세부를 네. 찌르는 듯한 조언 강렬하게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웃음기 싹 빼고 진지하게 진지하게 저희 장난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 장난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자네만 안 웃으면 돼. 자네만 안 웃으면 돼. 그리고 또 우리 그 니니 양이 네. 니 프로가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걸로 주식 방송계의 큰 산이 되겠다. 틈만 나면 탈출. 틈만 나면 아까 보셨죠? 머리 가다듬으면서 이렇게 찍는데 주식방송계의 대부, 주식방송계의 아나운서의 별 네. 사실 있습니까? 사실 고시장이 지금 블루오션입니다. 네. 수많은 또 미녀분들은 많지만 아직 거기를 뚫으신 분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부족한 게 바로 어떤 개그 그리고 본인을 내려놓는 마인드. 사실 니니는 그런 것들을 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 뭐 한경, 매경 각종 이제 경제 프로그램 분들이 좀 주목하시지 않을까. 여기서 잘해서 또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네. 여러분들의 주식 포트폴리오 속 시원하게 해결하는 주식은 지금 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알프로님. 네. 우리는 원래 또 프로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오, 알프로. 원래 프로라고 불러요. 누구 선수 누구 선수. 알 선수라고 하면 근데 어디랑 겹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알 선수로 알겠습니다. 알 선수. 선수로 하시죠. 네, 우리 알 선수님 주식 요즘 좀 어떻습니까? 오늘이 6월의 마지막 네. 영업일이고요. 이제 주간으로 저희가 하기로 했으니까 지금 6월 5주차. 주식시장을 정리해봤습니다. 2800을 넘었죠. 그러니까 네. 저는 이때 3000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주식시장 생각해보시면 그때 환호성이 나와야 되는데 주식시장이 좀 조용했어. 2800 넘었다? 이제야? 2년 반 만에? 다른 데는 지금 막 신고가 치고 그러고 있는데 2년 반 만에 2800을 신나해야 되나? 막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럼 바로 빠지죠? 이게 지금 보시면은 좀 힘겨워 보여요. 코스피가. 아래로 힘겨운 겁니까? 위로 힘겨운 겁니까? 올라가기에 모든 사람들이 기운이 없어. 더워서 그런지 아니면 돈이 없어서 그런지. 아 더워서. 그냥 맨날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니. 야 오늘 미국장 빠지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거. 지금 미국장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덜 올라갔다며요. 그렇죠. 그럼 위로 올라갈 포텐셜이 있는 거지. 왜 힘이 없습니까 지금? 지금 밑에서 힘을 모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를 모으고 있다. 그런 게 느껴지세요? 힘이? 난 전혀 못 느끼겠는데.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대로 아니야. 솔직하게 얘기해. 사람을 데려와야지. 주식은 지금을 하는데. 아니 근데 사실 제가 주식은 잘 모르지만 차트는 좀 볼 줄 알거든요. 저 빨간색 어제 그저께가 지금 양봉이 좀 세게 올라온 거 아닙니까? 수급이 좀 들어온 상태 아니에요? 저 죄송한데 네. 본인 MC라며요. 네. 왜 핵술자를 하고 있어요? 아직 양봉이 저게 뭐가 들어왔다고요? 예, 수급이 들어왔다. 아, 수급이 들어왔다고? 네. 꼬리를 달고 올라간 게 아니고 네. 지금 아래부터 위까지 꼬리가 굉장히 짧잖아요. 네. 튼튼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밑에서 받쳐주고 있다는 거죠. 네. 빠지는 거 없이 바닥을 다지고 있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뭔가 삘 받으면 이렇게 슉 올라가는 타이밍이 있어요. 이 선수는 위다. 그럼요. 알 선수는 아래다. 네. 알 선수는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아래로 간다면. 여기 보시면 여기가 네. 이동평균 선이잖아요. 네네. 여기 20일 뭐 이렇게 되거든요. 저는 네? 2700 봅니다. 부정타게 그런 소리. 뭘 부정이야. 사실 전 사실만 얘기해요. 근데 주도주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왜 없어요? 반도체. 반도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SK 하이닉스? 전체 시장이 좋으면 다 이렇게 순환매라고 하죠. 주식시장에서. 네? 주도주가 얘가 끌고 다음 얘가 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가다가 뭐 K푸드 정도. 화장품 삼양? 정도. 그러니까 삼양 굉장히 핫. 라면계 삼양이 끌고 가면 어디까지 가냐고. 전자랑 SK 하이닉스 같은 게 쭉 끌고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너무 무거워. 사람들이 막 달려들지 않잖아요. 지금 느낌이 안 오세요? 느낌이 오죠? 주식은 지금은 다시 코스피 3000 키워. 오늘부터 기우제 들어갑니다. 띠 묶어 머리에. 네. 기우제 1차예요. 뭐라고 2700 간다고요? 영차. 영차. 2700에 가면 그럼 다 먹으면 된다. 입 딱 벌리고 기다리고 있어라. 2700에서 사도 돼요. 2700은 사도 된다. 왜냐면 사람들이 그 선은 지킬 것 같아요. 아 본인은 조금 그래서 아래를 보신다. 충분히 뭐 가능한 얘기예요. 아 저는 조금 시간을 두고 매수를 좀 천천히 그러니까 나눠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 나눠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S&P 500은 주간으로는 좀 그런데 무려 연간으로 15% 올랐어요. 근데 최근에는 또 조금 그죠? 약세네요. 조금 쉬고 있죠. 네. 우리는 2년 반 동안 쉬고 있었고 그래도 코스피는 올해 5.3이나 올랐어요. 나스닥도 그렇고 원달러 보세요. 거의 7% 올랐어요.
아니 달러가 너무 올랐어요. 너무 올랐다니요. 이제 시작이다. 간신히 얼마 전에 1,400억 위협됐을 때 정부가 이제 국민연금이랑 통화수합 500억 달러로 증액한다고 해서 간신히 막았는데 사실은 모든 전문가들은 다 그건 고식지게다. 잠깐 막고 가는 거다. 라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럼 주식이 약할 거니까 앞으로 1달러 네. 얼마 정도까지 예상하십니까? 저는 1,420원. 오! 좀 더 써? 50원밖에 안 남았어요. 좀 더 써, 좀 더 써. 뭐, 뭐요? 아, 좀 더 써. 제가 하면 올라갑니까? 아, 1달러, 아이고, 위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우리 슈가 친구들 입장에서는. 슈가 친구들은 좋죠. 예, 하나 올라갈 때마다 괜찮거든요. 원래 연초만 해도 미국이 뭐 6번 내린다, 3번 내린다 그랬는데 지금은 한 번 아니면 두 번. 인데 사실은 한 번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요. 11월 정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오늘 트럼프와 바이든 대선 토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셨어요? 그럼요. 근데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한 60%로 일단은 추정이 됐어요. 네네. 근데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무조건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조금 더 잦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우리 환율 그 지정국 막 하고 우리 막 압박하겠죠. 방위비 더 내라고 하고. 그러면 원화가 좋을 트럼프 그 됐을 때 워낙 네.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래요? 좀 더 반박해봐야 좋습니다. 네. 이 구도 좋아요. 니 선수와 알 선수의 치열한 근데 요즘 분위기를 보면 미국이 내리기 전에 한국이 먼저 내리게 생겼어. 내부적으로 압력이 너무 세요. 인하하라고. 지금 한국 기준금리가 3.5고 미국은 5.25에서 5.5란 말이죠. 네. 2%가 미국이 우리보다 기준금리가 높아요. 이런 경우는 사실 되게 드문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원화가 약해도 사실은 할 말이 많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원화가 강해지길 바라는 건 조금 힘들다. 아직 어떤 네. 주간으로 마이너스 1.43%. 심각하다. 연간으로 마이너스 3%예요. 요즘같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화랑에다가 이 뭐 거의 뭐 페스티벌을 벌리고 있거든요. 축제인데 코스닥은 뭐 주간도 빠지고 연간도 빠지고 아직도 800이에요. 이게 그나마 좀 최근에 올라서 이런 정도인 거예요. 코스닥 800을 제가 본 지 20년 된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근데 코스닥이 되게 자정 노력은 있지만 주식들이 이제 체력이 약해요. 원래 코스닥은 실적이 아니잖아요. 실적이 아니고 기대거든. 근데 캐시가 딸리니까 제가 힘을 못 써. 사람들도 약간 코스닥에 넣느니 그냥 미국 주식이나 우리나라 대형주에 넣어야 매일매일 수익이 쌓여요. 주간으로 수익이 나야 사람을 그 포지션을 유지한단 맞아요. 말이죠. 그런데 코스닥은 자고 나면 빠져있고 자고 나면 단타치고 또 나가버리니까. 그러니까. 게다가 그 미수 뭐 신용한 거 그것도 강제 매각도 나오니까 좀 힘든 것 같아요. 아, 근데 코스닥은 사실 가능성 영 없는 건 아닙니다. 맞아요. 종목 종목을 잘 보면 돼요. 이 선수 말해 주세요. 네, 뭐 국장에서 잘하는 또 바이오도 있고 또 영일만에 뭐 하나 터져주고 하면은 그럴 때 또 눈치 보고 싹싹 잘 들어가면 또 나쁘진 않다. 우리 종목 얘기해도 돼요? 알겠어요. 제가 니 선수를 왜 모셨겠습니까? 또 우리 니 선수가 딴 건 몰라도 테마주 쪽에는 대가시거든요. 그리고 방금 전에 그 영일만 정치 테마주. 그럼 뭐 괜찮았습니까 요즘에? 가스가 한창 이제 붐을 잃었다가 거품이 많이 빠졌죠. 네. 저는 지금이 타이밍 좀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축가 친구들 다니면서 그 영일만 정치 테마주 들어갔다는 게 실화입니까? 이게 이대로 그냥 식을 떡밥이 아니에요. 뭔가 이슈가 분명히 하나 터져줄 거거든요. 그때를 기다리면서 저점에서 조금씩 매수해 나가면서 또 터지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거죠. 코스닥은 재료가 계속해서 올라오는 게 타이밍이 있어요. 논란의 발언 네. 환영합니다. 네, 뭐 제가 논란이 아니니까. 네, 우리 니 선수 발언 좋습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리 네. 올해는 다 지나갔어요. 근데 중요한 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오, 실적 발표 있습니까? 아까 있었죠. 어제 했었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어요. 오, 네. 기대됩니다. 이거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7월 첫 주에 보시면 미국 유로존에서는 되게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미국은 금요일에 고용 지표도 나와요. 네. 이게 기준금리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전날이 쉬는 날이야. 7월 5일에 그 징검다이 휴일이라서 트레이더들도 쉽니다. 뉴욕도 네. 반은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7월 초 1, 3 특히 이제 파란색 표시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날이에요. 오, 전날이 주의해야 될 날입니까? 네, 왜냐하면 6월 28일 오늘 마지막 영업일. 네? 한국은 대충 윈도우 드레싱 대충 하고 끝났어. 미국은 윈도우 드레싱 같은 거 없어요. 팔면 파는 거야. 만약에 오늘 밤에 미국이 1% 밀려. 그럼 7월 1일이 한국도 밀리겠죠? 와, 바로 팔아야겠네요. 장 열리자마자. 그런데 네. 그 미국이랑 유럽은 이 주에 별 거래를 안 할 이미 다 정리해 놓을 수 가능성이 높아요. 네. 자금 집행도 그때 안 하잖아요. 첫 주에는. 그러면 우리는 마치 이때 그 큰형님의 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야. 아시아만 매매를 해야 되는 거야. 다 듣다 보니까 이번 주에 결국 1% 빠진다. 나한테 뭘 출시라는 거죠? 아니죠. 결국 빠진다는 소리를 길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여의도 업계 용어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십시오. 그거 멋지게 말하는 거고 변동성이 커진다는 건 결국에 빠진다는 의미를 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위 변동성 다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시점이에요. 지금 반년이 끝났어. 아까 보셨지만 나스닥 이쪽은 먹을 만큼 먹었어. 18%. 근데 아시아는 지금 배고픈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할 수 있고 7월 첫 주는 사실 하반기 첫 주는 거래를 잘 안 해요. 그냥 좀 지켜봐. 근데 게다가 독립기념일이 껴있어. 근데 주요 지표는 막 나와. 그러면 미국장이 수급이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크게 찍힐 수 있죠, 종가가. 그럼 한국 사람들은 지금 막 쫄아있는데 빠지면 더 취약해. 그래서 사실은 다음 주에 빠지더라도 막 팔면 안 돼요. 그건 전략적으로 레드캡 바우스가 될 수 있다. 억지로 손절이 나오게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항상 이 캘린더를 보고 잘 대비를 해야 돼. 다음 주에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뭘 해야겠다. 그거 안 하고 다음날 아침에 와서 무서워 팔고 이러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깨어있으니까 그러니까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알 선수가 우리 옛날에 그 트레이딩 사업도 했을 때 네. 그 별명이 전략가. 그러니까. 스트레치디스트. 다른 말로 하면 음모론자를 좋아했는데요. 왜냐하면 저 날짜를 보면서 벌써 스토리텔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래 갖고 저래 갖고 잘 들어보면 결국 밀린다는 거죠. 아 밀릴 수 있는데 살 거면 그때 살아. 버텨야 되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그 니 선수. 네. 중간에 그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단어 살짝 나왔는데 살짝 눈빛이 흔들렸죠? 네, 눈빛이 살짝 제가 네. 느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또 물어보면 야, 너 그것도 모르고 흐름 끊냐라고 할까봐 제가 또 입을 닫고 있었죠. 한국 경제 못 가는 거지 그런 거 모르면. 주식으로 뜨고 싶은 우리 금융경제 아나운서랑 그렇죠. 추구하는데 네.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되는데 네. 혹시 뭐 통밥으로 맞출 뭐 그런 게 없을까요? 제가 샐러드 드레싱은 잘 알거든요. 네. 뭐 참깨 드레싱, 뭐 유자 드레싱 잘 아는데 윈도우 드레싱. 네네네. 윈도우 맛이다. 윈도우 드레싱. 윈도우 드레싱. 우리 네. 너무 많이 쓰는 단어예요. 6월이 끝났잖아. 그렇죠. 그럼 6월 마지막에 그래 내가 올라가야 돈을 버는 사람들이야. 그렇죠.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가격을 다 올려야지. 올려놔. 올려놔. 물론 끝나면 돌아와. 그래서 마지막에 올려놓은 걸 네. 윈도우에 꾸며놨다고. 아주 덕분인데 왜 앞에 쇼 윈도우가 있는 마네킹들 보면 이렇게 꾸며놨어. 마치 슈카님이 방송 출연할 때 막 머리하고 이렇게 메이크업 하듯이. 지우면 더 멋지지. 이해가 바로 됐습니다. 바로 우리가 언제 제일 많이 하냐면 네. 연말. 연말에 올립니다. 처음 시장에 가보면 깜짝 놀래요. 제가 채권 시장 왔을 때 제일 깜짝 놀란 게 막판에 들어올리는데 이유가 없어. 아니 그걸 맘먹고 그냥 들어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종가 관리라고 하는데 할 수 있어요? 누가 그걸 관리하는 거예요? 누가가 아니라 주식시장은 어려워요. 참가자들이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채권시장은 다 전문가야. 몇 명 안 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채권이라는 뭐 한 해 100억짜리잖아요. 수백 추천하는 몇 명 안 돼. 우리 다 알아. 그러니까 마지막 다 날. 야야. 야야. 올라가. 왜 올라가는지 이유가 없어. 몰라. 힘내자. 그리고 1월 첫날 되면 다 들어와 있어. 그게 바로 윈도우 드레싱입니다. 틈새 TMI. 좋았습니다. 새로운 드레싱이니까 샐러드에 뿌려 먹으시면 네. 맛있고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경제 지표까지 알아봤는데 자 주식은 지금 저번 주에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섹터나 아니면 시장을 뒤흔들었던 어떤 주도 섹터 어떤 게 있었습니까? 제가 아주 중요한 아주 중요한 여기서 또 나오네요. 우리 알 선수 아주 중요한 맥을 잡았습니다. 맥! 시장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가를 깨달았어요. 정말 심오하게 아 불안해지는 뭐 하나 짧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깨달음까지 얼어야 돼요. 맞습니다. 6월 20일 나 진짜 뭡니까, 이거 너무 궁금했어요. 미디어 급락의 배후? 아 배후가 또 있어. 누가 배후라고 썼지? 누구야? 내가 배후까지는 안 썼잖아. 참고로 이 자료는 제가 전혀 접해보지 못한 여기 와서 처음 본 자료입니다. 배후 야, 너 누구야? 근데 또 배후까지 있었어요? 어제 보고 안 드렸나 제가? 엔비디아가 6월 20날 고점 대비 저점까지 거의 8%? 엔비디아가 장 시작 전에 그러니까 미국장 시작 전부터 좀 막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4% 그 바로 전에 엔비디아가 애플을 제치고 시총 1위가 됐고 며칠 안 됐을 때 장 끝날 때 4%가 빠졌어요. 아시죠? 장 때 음봉이 났어요. 끝까지 밀렸어. 그날 제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그죠? 우리 얘기했죠 그때? 네. 왜 그랬을까? 어떤 요인이 글로벌 시총 1위를 8%로 움직여. 근데 특별히 이유가 없었어요. 외계인 아닙니까? 외계인. 평상시 알 선수 성향을 봤을 때 외계인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외계인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주식이라는 게 영원히 오르는 것도 없고 영원히 빠지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아시죠? 네. 네.
네. 근데 우리 엔비디아가 너무 급작스럽게 올라버렸어요. 비정상적으로 이런 주식이 없거든요. 비정상이다. 근데 이제 바로 환영합니다. 이제 네. 바닥을 다지고 가는 거죠. 도약을 위한 어떤 발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많이 쉬면 어떡합니까? 아직 덜 쉬었다. 그것까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나라 이제 한글 헤드라인을 보도 이유는? 이거 나한테 물어봐. 이유를 아무도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왜? 그런데 제가 매 눈으로 이유를 알아냈어요? 알아냈어요. 제가 이유를 알아냈어요. 배우를 알아냈다. 야, 주식은 지금 여기서 시청률이 갈립니다. 대박이냐 쪽박이냐. 단독 공개. 이유 빠밤. 요거 틀리면 오늘 접는 건가? 어쨌든 제가 또 마이너 언론을 쫙 훑어봤잖아요. 근데 저 아래 영어로 낸 저 아래 아니, 요게 나왔어. 마이너 언론은 메이저 언론은 독자한테 물어. 왜? 이유는? 이러면 왜 나한테 물어봐? 오케이, 마이너에서도 괜찮아요. 그래 마이너에서 괜찮아요. 여기 조그만 게 글씨가 네.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네. 급락 진짜 이유는 패시브 투자 함정 때문. 패시브 투자 함정? 그게 무슨 말이야? 형님은 아시겠지만 이제 설명해드리면 네. 펀드라는 게 있어요. 펀드나 뭐 ETF든 내가 이렇게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펀드들이 있어요. 고객한테 6월 20일에 미국장 열리기 전에 분석이 돌았어. 비공식적으로 돌았어. 패시브 펀드들 그러니까 그런 큰 펀드 중에 엔비디아를 넣었어야 될 것 같은 펀드들이 엔비디아 비중이 낮다. 샀어야 되는데 엔비디아가 비중이 되게 적어. 그래서 얘들이 사야 돼 라는 게 우리로 치면 메신저로 쫙 돌았어요. 블룸버그 통해서. 그런데 아, 여의도 찌라시 돌듯이 그러니까 계산을 해본 거지. 야 그러면 수요가 얘네가 6월 끝나기 전까지 얼마를 사야 될 것 같다. 쇼커버가 나왔구나. 그러니까 쇼커버는 일종의 비어있는 고가를 채워야 된다는 걸 그랬어요. 누군가 분석해서 네. 돌린 거야, 시장 사람들한테. 야, 얘네 사야 된. 그러면 내가 먼저 사야지 하고 산 거죠. 네. 그 꼭지에서 그래서 4%가 올랐어. 그런데 장중에 그걸 봤더니 누군가 안 사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 이제 쪽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거대한 주식이 이런 소문에 휘둘렸던 거야, 결국은. 그러면 그걸 이제 우리 업계에서는 네? 수급에 진공이 생겼다고 하지. 오... 수요가 비었다는 거야. 그 큰 주식이 여기까지 쫙 올라갔다가 아무도 여기다 매수를 안 돼서 채식을 하다 보니까 밀린 거야. 그게 8%인 거지. 그러면 그 이후에 엔비디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 좀 빨리 가보죠. 그러면 제가 차트를 가져왔어요. 이게 엔비디아입니다. 네. 이게 6월 20일입니다. 장대 양봉 다음 날 또 빠지고 가다음 날 또 빠지고 네? 여기 고점 대비 한 10% 빠졌을 때 네. 반등 한번 나왔죠. 네. 이게 지금입니다. 이평선 꺾였죠?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 여기 붙었죠? 여기 이격 엄청나죠? 6월 20일에 사람들이 아 그냥 잠깐 이런 거겠지? 어차피 고점 찍었잖아. 그러니까. 고점 올라가고 있잖아. 다음 날 또 빠지고 또 빠지고 여기까지 왔죠? 네. 지금은 엔비디아가 좀 식었죠 살짝. 엔비디아 급락의 배우라고 했지만 배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너무 올랐던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형적인 끝물이거든요. 뭐라고요? 끝물이에요? 네? 잠깐만요. 전형적인 끝물이야? 단기, 엔비디아 끝물입니까 지금? 단기적인 끝물. 위든 아래든 저점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확 아래 꼬리 달고 쫙 양봉이 나잖아요. 이제 17년 경험을 하면 이거는 전형적인 단기 고점이에요. 야 17년 산 인상 아. 단기 고점 이 선수 이거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이 선수 핸드폰 좀 주세요. 급합니다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야. 야 지금 거래돼 괜찮아. 아니. 뭐 그 의견 존중하는데요. 굉장히 단기적인 급락이고 다시 올라가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요거는 사실 우리 젠슨왕 님이 24일 날 엔비디아 주식 24만 주를 매도하셨습니다. 네네. 네. 430억 이상 정도 매도를 하셨는데 거기 이제 엔비디아 간부들의 이제 쭈쭈쭉쭉 매도가 맞아요. 이어지면서 사실 투자자들이 좀 불안했어요. 근데 이제는 뭐 팔 거 다 파셨고 차익 실은 어느 정도 하셨고 이제 좀 저점을 다진 거죠. 뭐 저는 엔비디아는 평생 손절 없습니다. 네. 아, 평생 손절이 없다. 네, 그럼요. 아, 좋습니다. 우리 알 선수의 그 끝물. 요게 끝인 줄 알았죠? 또 있어요. 아, 쟤는 또 있어? 아, 이거 설마 엔비디아 제가 차트만 보고 말씀드렸겠습니까? 탄탄한 근거가 있죠. 나 해보세요. 예, 탄탄한 이번 뭡니까? 직장도 빨리 나가야 되나? 자, 애플. 애플. 엔비디아가 빠지는 동안 네. 애플이 올랐어요. 올랐어요.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심지어 테슬라도 올라갔어. 예전에 이런 주식 잊어버렸겠지만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빅테크주라고 불렀어. 빅테크주. 몇 달 전만 해도 AI주의 대장은 엔비디아야. 엔비디아. 엔비디아, TSMC,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칩 만드는 애들이 짱이었어. 얼마 전까지.
빅테크 애들이 약간 좀 이게 저기 짜증이 났어. 어, 약간. 그런데 애플이 6월 10날에 그 개발자 회의 WWDC인데 그때만 해도 요런 실이 좀 똑똑하게 하면 뭐 하냐? 반응이 좀 안 좋았어요. 어. 애플이 뭘 했냐면 온 디바이스 AI. AI를 내 전화기에 넣겠다. AI가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 ChatGPT-4 뭐 이런 거 봐도 터보 봐도 여기서 치면 저기 GPS 엄청 꽂혀 있는 칩 거기 가서 서버, 다시 서버까지 갖다 줘. 다시 오는 거죠. 네. 근데 온 디바이스는 여기서 대충 얘기해 준다는 거야. 근데 자동차의 내부에 탑재돼 있다.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는 AI라는 게 엄청난 이 장치 산업인데 네. 여기서 여기 조만한 데서 뭘 둬라라고 했죠. 그런데 생각보다 괜찮은 거야. 그리고 애플이 내놓은 패러다임이 괜찮아. 그리고 그 이후에 여기 보시면 시장의 반응이 좀 바뀌어요. 온 디바이스 AI 끝판왕 애플. 이게 언제부터냐면 6월 20일부터예요. 오? 근데 그거와 지금 그 엔비디아와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 제가 또 말씀드리죠. 오~ 그러면 오~ 준비되어 있다. 만약에 온 디바이스라고 부르는 라이트한 AI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LLM이라고 부르는 라지 랭귀지 모델 지금 오픈 AI가 하는 이만한 서버 룸에다가 막 다 때려박고 막 계속 30만 개, 60만 개 넣어야 되는 네. 게 필요성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대규모 칩이 필요가 없어. 칩을 더 생산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젠슨 황 고양반이 아 젠슨 황 형님이 에? 6월 26일에 주주총회에 젠슨 황이 의례적으로 왔어요. 와서 뭐라고 했냐면 그 성능 생각하면 우리 칩이 비싼 게 아니다 라고 그랬어. 그래서 뭔 소리야, 잘 된다는 거야, 뭐야. 그리고 실적 전망은 좀 애매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2월 20일 이렇게 급락하고 좀 급락하다가 팍 튀었어야 되는데 못 튀었어. 이렇게 지금도 여기 있잖아요. 주주총회가 좀 뜨뜨미지근했어요.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게 된 거야. 비싸다고 한 거야, 고객들이. 애플도 엔비디아 의존 피한다. 자체로 만들겠다. MS도 얼마 전에 엔비디아랑 싸웠어요. 엔비디아가 우리 칩 꽂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MS가 싫은데? 싸웠어. 우리도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애플도 만들고 구글도 만들고 MS도 AI용 칩을 만드는 거야. 안 돼! 죄송한데 그 자료가 네. 조금 퀄리티가 조금 그 너무 좋아요? 우리 주식은 지금 치고는 조금 퀄리티가 좀 로우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요? 탄내는 쏙쏙 들어오는데? 없어 보이는 가운데 저 뒤에 저 스피터 파이트 뭡니까 저거? 저건 이제 연배가 반영된 GPT로 GPT로 만든 GPT로 만든 거예요 그것도? 맞아요. 스트레이트 파이트 아니에요. 오, 스트레이트 파이트. 아니 어디가 아니에요. 뉴인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즘에 조금씩 분석 기사가 나와요. 이게 LML을 기반으로 한 엄청난 어떤 신적인 능력을 가진 AI가 그동안에 어떤 사람들의 머리에 있던 AI인데 이제는 이런 데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냥 간단한 업무를 도와주는 거야. 우리가 사실 일상 사람들이 AI 쓸 때 뭐 엄청 수학 논문을 쓰거나 막 우주로 날아다니지 않잖아요. 그냥 야 집에다 전화해줘. 뭐 문자 보내줘.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많은 칩이나 장치가 필요성이 줄어들어. 그러면 칩 만드는 애들이 약간 매출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빅테크들이 자기 칩, 자기 어떤 시스템에 맞는 AI 칩을 만들면 엔비디아 같이 범위용으로 만들어주는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처럼 수주받아서 하는 근데 네. TSMC는 괜찮아. TSMC는 그쪽이 직접 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제 생각이 아니에요. 요즘 보고서 나오고 있어. 아, 그대 생각해도 돼요. 뭐 어차피 논란이 들으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뭘 자꾸 논란이라고. 얼마나 그 놀라운 일이냐면은 뒤에 컴퓨터가 다운되는 것까지 지금 어딘가에서 조정이 들어오고 있다. 기계가 지금 코가 막혀서 그런지 몰라도 뒤에 지금 컴퓨터가 다운됐고 기계가 일을 멈췄습니다. 우리 누군가의 감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시를 받고 있어. 어디서 조정이 들어오는 거 같아요. 한마디로 나 여기 있는 자료 지금 봤는데 전화기 꺼요 이거. 대규모 라지 랭귀지 모델의 시대가 저문화라고 돼 있어요. 네. 끈지가 얼마 됐다고 벌써 접니까? 아니 근데 저는 여기서 한 마디 좀 얹고 싶은 게요. 제 소식통에 의하면 소식통 또 있어요? 항상 있어? 소식통도 있어? 신기하다. 부지런하게 좀 움직이시기를 네, 바랍니다. 네. 그 오픈 AI와 애플이 좀 긴밀한 협력 중이다. 맞아요. 네, 맞잖아요. 아니요. 근데 네. 이번에 애플이 그 설명할 때 네. 1시간 12분인가 했는데 오픈 AI는 딸랑 1분 20초인 것밖에 그 얘기 안 했어. 이 오픈 AI와 이 애플의 시리가 만나면서 시리가 지금은 단순히 안녕하세요 시리입니다 요거밖에 안 하는데 이제부터는 나 무서워. 이제부터는 이 오픈 AI의 ChatGPT가 이 애플의 이식이 되어서 이게 진짜 괴물 같은 어떤 기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애플은 사실은 이제는 조금 더 무서운 존재가 될 수도 있다.
우리 뭐 엔비디아가 헤드고 애플은 손발이 된다 보여주는데 제가 듣기에 지금 우리 알 선수가 주장하는 거는 네? 그러니까 애플은 온 디바이스 AI를 밀고 있고 맞아요. 엔비디아는 LML 모델을 밀고 있으니까 애플이 조금 잘 되면은 엔비디아가 조금 안 될 수 있고 반대로 애플이 조금 안 되면은 엔비디아가 조금 잘 될 수 있는 약간 이런 대깔꼬마니 같은 주식으로 치면은 그런 입장인데 애플이 추구했던 게 조금 잘 되는 거 보니까 엔비디아가 조금 아래인 거다라고 본인 생각하는 거죠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AI라는 거대한 흐름은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약간 비중 조절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생각해도 너무 비싸잖아요. Too expensive라고 젠슨 왕이 얘기했다는 건 네. 그걸 누군가 컴플레인을 받았다는 얘기야. 근데 그 얘기를 한두 명이 한 거 아닐 텐데? 그래요? 맨날 그 사람들이 다 엔비디아 칩 비싸다고 엄청 마이크로 26일에 또 발표했어요. 네. 실적 발표. 실적 좋았어. 근데 쭉쭉 빠지죠. 급락했죠. 왜 빠졌냐? 실적은 좋은데 얘들이 증설을 한다고 그랬어요. 나 증설할게. 그랬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네. 야 이쪽에서도 치킨게임 시작되나? 아.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 이미 이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근데 어디 보는 거야 지금? 내 얘기 듣는 거예요 지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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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계속 듣고 있어요. 대충 듣고 있어요. 편집하기니까. 여러분 죄송한데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조작까지 해야 돼요. 젤리 먹고 막 그런. 양해 부탁드립니다. 근데 애플이 되게 똑똑해 내가 볼 때는. 이 AI를 다음에 나오는 아이폰 16? 거기에 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이폰이 지금 저도 그렇지만 이제 안 바꾼 지 꽤 됐거든요. 그냥 안 바꿔도 쓸만하니까. 잘 안 바꿔요. 근데 그걸 쓰고 싶으면 아이폰 16, 16을 사야 돼. 그게 내년에 출시되거든요. 그거 다 계산하면 애플이 나쁘지 않아요. 그럼 우리 알 선수는 엔비디아보다는 애플 쪽이 조금. 네, 저도 애플 매수. 애플을 매수해라. 우리 엔비디아 주주들은 어쩌라고. 많이 먹었잖아요. 리 선수 네. 강력한 뭐 대안 없습니까? 지금. 보유하고 있던 엔비디아 지금 안 좋다고 지금 막말을 하고 있어요. 음모론이야 거의 음모론 제가 보기에. 애플은 없어요? 애플도 있죠. 그러니까. 저 빅테크 다 갖고 있습니다. 저처럼 다양하게 다이소 사시면 되고요. 그러면 걱정이 없다. 마지막으로 더 큰 얘기 하나 하고. 더 큰 얘기가 있어? 네. 짜잔. 이건 뭐예요? 이거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의 소빙하기? 인공지능이 계속 잘 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1950년대부터 인공지능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네. 한스 모라벡의 뭐 마음의 아이들이라든가 인공지능이 바로 일어날 거라고 다들 그때 이제 우리는 하늘에서 자동차 타고 다니는 줄 알았거든요. 전후에 원자폭탄 만들고 나서 인간이 뭐든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영화 보면 1964년에 스탠리 큐브릭의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있어. 네. 2001년 그때 막 목성에 유인을 보내고 그 우주선 통제를 할 구천 이라는 인공지능이 통제해요. 근데 없잖아요 우리. 아직도 그런 거 없어. 기술에 대한 어떤 기대가 거의 수직선 아니면 이렇게 지수 형태로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술은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끔 실망이 우와 했다가 인공지능 했다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이에요. 붐 1, 붐 2. 이번에 근데 살아났지. 그러면 사실은 계속 발전을 해왔는데 이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돈이 바로 아태질 않아. 지금도 사실 누가 AI에 열광하지만 엔비디아만 돈 벌지 오픈 AI가 막 돈을 토해내고 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느 순간 돈 넣은 사람들이 야 이거 누가 언제 돈 주냐? 언제 엑시트하냐? 이런단 말이죠. 그럼 돈을 빼기 시작해. 그러면 이거는 실적이 아니고 꿈으로 가는데 자꾸 이제 망하는 거죠. 스타트업들도 망하고 그걸 이제 이쪽에서는 빙하기라고 불러요. 이 인공지능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일하는 게 편해질 줄 알았는데 프리미어로 똑같이 그냥 짜고 붙이고 똑같이 하고 있고 해봤자 뭐 챗봇 정도인 거고 이게 내 삶에 그다지 뭔가 없어 보여요. 아니 저는 엔비디아 주주잖아. 그건 이제 그건 뭐? 그건 다른 문제. 그걸 다른 문제라고? 그냥 그래서. 자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래도 인공지능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섹터 내의 순환이라고 해도 뭐 얘들이 너무 큰 거예요. 맞아. 엔비디아라는 엄청 큰 것과 애플이라는 엄청 큰 것에 어떤 비중 변화만 일어나도 전체 시장에 어떤 요동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소빙하기라고 쓴 거는 AI에 대한 투자가 좀 내년 정도로 슬로우해질 가능성이 있다. 제가 팔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급하게 달려들면 안 된다. 6월 20날에 엔비디아에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많이 달려들었는지 알아요? 그렇죠. 아시아장에서? 지금 다 물려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제 생각이 아니고 보고서가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번 주부터. 이번 주 26일 이후로 엔비디아 그 주주총회 이후로 제가 다 보고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아,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이 메이센스에 왜 나스닥이 최근에 빠지는데 다운은 오르는가? 거기서도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한테 긍정적인 게 있어요. 우리나라 이 엔비디아 달릴 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좀 소외돼 있었어. 그러니까 니네가 만드는 거는 이쪽이랑 좀 뭐 그냥 좀 옛날 거랑 만들어라. 근데 온 디바이스는 D램이 필요해. 잠깐! 아, 온 디바이스는 D램이 중요하다. 잠깐. 그러니까. 영차. 결국 우리 한 시간의 주제가 결국에는 왔다. 왔구나. 기가기와 또 온디바이스와 LML이 해서 애플과 엔비디아가 뭐 쭉가 해서 결국에는 D램 쪽으로 가니까 한국 코리아 K 반도체가 잘 된다. 그렇게 되나 지금? 3,000위원. 마이크론 엔비디아가 빠지는데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안 빠져. 그럼 사도 돼요. 오. 근데 같이 빠져. 그럼 좀 기다려요. 못 끼면.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거 밀린다며 거기 그럼. 근데 저는 안 빠질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미국 시장이 밀려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버틸 것 같아요. 오. 그런데 다른 애들이 이 가슴 졸이는 양반들이 너무 많아서 전체 우리 시장 코스피는 좀 빠질 수 있어요. 저는 SK 하이닉스도 잘 갈 것 같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 검사 장비 우리 뭐 테크윙, 뭐 YC 이런 친구들. 전에 전문가 같아. 잘하고 있어. 그래.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있어요? 이거 다음 범피로 정리해 드리면 네. 다음 주가 미국 독립기념일이라서 한국장 또는 아시아랑만 할 수 있다. 그런데 분위기를 보면 저쪽도 지표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흔들릴 수 있다. 울퉁불퉁한 게 물론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올라가는 게 진수급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죠. 왜냐면 다 쉬고 있었을 테니까. 혹시 빠지더라도 마음 이게 종목 잘 봐가면서 버텨라. 올라간다고 따로 사지 마라. 이게 제 생각입니다. 예, 마지막 한마디까지 긍정적인 단어 하나도 없이 범피로드가 마지막에 있네요. 좀 울퉁불퉁한 길. 네. 그뭐 오프로드라 그러죠? 오프로드 할 때 쓰이는 거 안 좋은 단어 아닙니까? 사실은 클리프였는데 바꿨어요. 아, 앞은 절벽이다. 범피로드. 우리 앞은 절벽이다. 백척 간두다. 정신 차려라 이랬는데 바꿨어요. 이제. 자, 우리 저품격 정말 제가 처음에 고품격이라 하려고 그랬는데 고품격이죠. 누가 보더라도 약간 퀄리티는 좀 낮지만 뭐 어쨌건 많은 음모론과 많은 뇌피셜을 들을 수 있었던 우리 주식은 지금 영. 자, 뭐 그다지 영. 뭐 자. 긍정적인 내용은 없었지만 뭐 코스피 할 수 있다는 놀라운 주제 알려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3,000위원 1차 가자! 가자! 지미집 돌려주세요.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 안녕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지미집 돌아가는 거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